자, 박채현 해설 성취도 평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버디 2의 7-1에서는 앞제비 씨, 다른 말로는 전치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우리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영어로 그렇죠. Their first birthday이고 이게 영어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언제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라는 얘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다? Their first birthday 하면 거기 앞에다 뭘 붙여줘야 돼? Their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On their first birthday.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다? 전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on their first birthday의 뜻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란 뜻이고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얘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된 거예요. 무엇이란 말이 얘 때문에 언제가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나는 그 파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라는 표현은 I liked. I 무엇을? The party란 말이죠.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이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어? The part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at? What do you like? 오케이. 자, like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liked가 만들어진 방법은? liked의 뜻이 마음에 들어 했었다, 좋아했었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모습은 like죠. 오케이. 이거는 마음에 들어 한다란 뜻이죠. 근데 마음에 들어 했었다라는 얘기는 언제에 대한 얘기야? 과거에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liked는 lik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id가 들어 있는 거죠. 이게 누가 다가 여기 있는데요. 나는 마음에 들었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양념시예요?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 do, does, did가 또 있죠.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did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로 그렇죠. What did you like?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the party고요. the party는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I liked it. 나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그 파티 그것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the party는 됐습니까? 자, 근데 조금 얘기를 바꿔서. 오케이. 나는 그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헤드폰이 무슨 뜻이래요, 헤드폰? 즐거운 시간을 그렇죠. 그러면 난 즐거운 시간 보냈다. I 난 즐거운 시간 보냈다. had fun I had fun. in the party. 뭐라고요? At the party. At the party. 됐습니까? 난 즐거운 시간 보냈다. I had fun. I had fun. At the party. At the party. 그럼 at the party의 뜻이 그 파티에서고, 그러면 at the par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ty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니? 라고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at the party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Where? Where did you from? 자, 여기 head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Head? Head는 원래 모습이 have예요. Have. 됐습니까? Have의 뜻은 have fun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언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head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Did. Did가 들어가면 head의 모습이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된다? Head는 have의 과거형이란 말이야. Head는 have의 과거형이야.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ere did you have fun? 오케이, 너가 없어졌는데? Where did you have fun? 그렇죠, where did you have fun? 됐습니까? 그래서 그 파티에서가 영어로는 at the party고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전치사 앞제비씨가 붙으니까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기들이 그들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라는 표현은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럼 their future의 뜻이 그들의 미래라는 말이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을. 그래서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baby pick up? 오케이. 누가 아기들이 뭐한다 선택한다. 누가 다. 누가 베이비즈가 뭐한다 픽업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럼 그 중에서도 두죠. 두. 얘가 하다시고 지금 얘가 픽업이에요. 픽스업이에요. 픽드업이에요. 픽스업도 아니고 픽드업도 아니죠. 네. 이건 더즈가 들어가 있으면 s부터 있을 거고 얘는 디드가 들어가면 픽드 되겠죠. 근데 픽업이니까 이 속엔 지금 두가 들어 있고 베이비즈는 안만 길어 봤자 데이, 히, 쉬, 잇이 아니죠. 네. 됐습니까? 그럼 아기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o babies pick up? 그렇죠. What do babies pick up? 그래서 무엇이라고 물어봤더니 their future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아기들은 미래에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babies, 누가 그 아기들이 뭐 한다 행복할 것이다. 이거 누가다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겠죠. 영어에서는 네. 그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대요? The babies will be happy. 오, 열심히 공부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The babies will be happy.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 In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 In their future. 됐습니까? 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양념시죠. 네. 됐습니까? 양념시 뒤에는 P
비의 동사도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 했어요. Yes. 그래서 아기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The babies will be happy. 오케이. 그들의 미래. In their future. 그러면 in their future란 대답 듣고 싶어. In their future의 yes. 뜻이 그들이 미래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 것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en the babies will be happy. 자, 누가 아기들이 뭐 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필요한 건 그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다를 그 아기들이 행복해질 것이니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hen the baby will be happy. 오케이. 자,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누가 네가 뭐 한다? 수영할 수 있다. 근데 네가 수영할 수 있니? 하려니까 얘가 일로 갔네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앞으로 갔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en 얘가 양희엄 씨가 누가? 라는 질문 앞으로 가요. Will the babies be happy?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한 문장마다 틀린 게 계속 나오고 있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when will the babies when the babies 오케이,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Will the baby be happy?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Will the baby 아니 여기서부터 해야죠. 아기들이 언제 행복해질까요?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When will the baby be happy?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the baby be happy? When will the babies be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bies will be happy. They are in their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 쭉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On their first birthday.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죠? 그러면 아기들이 한국에서 언제 파티를 하니? 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n Korea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그렇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When do babies have a car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car i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도 두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At the party, babies pick on their future.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미래, their future는 그들의 미래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집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했죠? 네. 그 다음 칸은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와야죠. 누가 다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At the party. 됐습니까? 아기들이 파티에서 무엇을 집니? When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죠. Babies 안 만들어봤자 day죠. He, she, it 아니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얘 다시 읽어볼까요? The baby picks up one thing. 그렇죠. 그럼 그 아기가 한 가지 물건을 집는다. 그 아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까? 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Who picks up one thing?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습니까? Who picks up one th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왜 픽업이 아니고 픽스업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그럼 하다시라고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죠. 두 더즈 디즈 중에? 더즈죠. 왜냐하면 이번엔 더 베이비즈가 아니고 더 베이비네. 그렇죠? 네. 만약에 얘가 사내 아이라면 안 만들어봤자 남자아이라면 안 만길어봤자 he. 여자아이라면 she니까 이 속엔 당연히 뭐가 들어있겠어? does가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In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could it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죠. 양념씨. could는 뭐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이고 can 무슨 씨야? 양념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묻고 싶으니까 이 자리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그것이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러면 a teac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연필이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e. 그렇지. 됐습니까? The pencil.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누가다 연필이 의미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도 더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마이크가 의미한다, 연예인을. 그럼 마이크, 그 마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말 한번 표현해볼까요? 무엇이 연예인을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means? 그렇지. What mean이야? 안녕하세요. What mean이야? What means야? What means? 그렇죠. What means야? 더즈 들어가 있어야 돼. 대답 듣기 전까지 하나야. What means? An entertainer. 됐습니까? 무엇이 연예인을 뜻합니까?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대답이?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래서 읽어볼까요?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Programmer. 자꾸 프로게이머래. Programmer. Okay.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A computer programm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the mouse? 와 잠깐만 기다려줘. What does the 자 봐봐 재현아 누가 마우스가 뭐한다 의미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아니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그 중에서 뭐야? 그러면 더즈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더즈가 나타나고 여기 S는 사라지겠지. 네. 그러면 마우스가 의미한다는 the mouse means인데 마우스가 의미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렇죠. 됐습니까?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e mouse mean? 오케이, 그렇지. 오, 잘했어. 느낌 살려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이거 똑바로 읽어야지.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두가 들어있니, 더즈가 들어있니, 내가 안다는 티를 팍팍 내줘야 돼.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러면 the mone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means the money at the a businessman?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businessman? 했더니 대답이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Korean for this dolzhabi. 그러면 저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 What is called?
자, 항상 똑같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한국인들이 뭐 한다? 부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 더즈야? 더즈면 콜이 아니고 쿨즈였게? 오케이, 코리안즈. 한국인들이지. 앞만 길어봤자 데이지, 히시, 난이지. 그럼 더즈가 들어있겠냐? 두가 들어있겠냐? 오케이, 그러면 한국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What do Koreans call this? 그렇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뭐라고요? 한 번만 더. What do Koreans call thi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Koreans call this dojabi.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리 보내놔야지. 그래야지. 다음은 83입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83이 뭔지 좀 보자. 통문장이지? 알겠습니까? 네, 혹시 통문장 아니면 쌤한테 얘기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예.